아나운서의 이미지가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정말 반대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항상 늘 깨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다 깨졌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상상주걱이 났어요. 상상주걱이 났어요.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. 새로운 매력의 발견. 준비물. 한번 이사할까요? 자, 시작해 봅시다. 네. 이 가방들은 어떠세요? 자, 이제 좀. 뭐야? 잠깐만. 저는 기권 하겠습니다. 여기 보세요. 어머, 깔끔하다. 어머. 깔끔하죠? 하나씩 이렇게. 좀 어때요? 꺼내보세요. 이거 뭐예요? 신기하지? 신기하죠? 처음 봐서. 캐리어입니다. 캐리어요? 캐리어. 네, 꺼내보세요. 어머. 네. 카페 사장님이시니까 집에 캐리어가 많이 있다. 엄청 많았죠. 네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면 꺼낼 때도 좋고 또 신발이 부딪히지 않으니까 꼬임도 안 되고. 어머나, 이거는 전용으로 써요. 사실 막 운동화 같은 거 겹쳐서 두면 공간이 절약되는데 괜히 막 지저분하니까. 근데 이거는 와, 이게 하나씩 되니까 너무 신박해. 이거 그리고 몇십 원도 안 할 것 같은데. 한 몇십 원이 아니면 우리 커피 마실 때는 항상 받아오니까. 너무 좋네. 어머. 나 못 살아. 어떡해. 정말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어요. 맞아요. 우리 전문가님이 정말 고생하셨어요. 네. 이거. 어머. 웬일이야. 우리가 잃었던 추억까지 다 찾아드렸어요. 어머, 뭐야 이거? 어머, 아나운서 선교? 네. 웬일이야. 제가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요. 나 버렸는 줄 알았어. 이거야말로 진짜 귀한 거지. 이렇게 소중한 추억들이 종이벌레가 다 먹을 뻔 했더라고요. 어머, 이것도 와, 이거. 어머, 어떡해. 수험표. 어머, 너무 귀엽다. 대학교 수험표 가나다라고. 어머, 세상에나. 네임택도 다 붙여가지고. 그러니까. 지금 여기 보면 해먹을 건 많아요. 뚜껑만. 와! 꿀팁이다 이거. 이거 아이디어다. 이게 보통 이제 그걸 포개해야지만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맞아요. 뚜껑 놓고 또 포개고 포개가기 힘들거든요. 네, 그래서 네. 뚜껑만 다 빼고 이제 포개서 정리해놓으면. 아, 그러네. 네. 지금 보니까 여기 훨씬 쓰기 편하죠. 뚜껑이 없네. 네. 아, 이게 훨씬 나은 것 같다. 나 이거 집에서 이렇게 할래요. 나 진짜. 네. 이건 진짜 해야 될 꿀팁. 것 같아, 이거는. 이건 꿀팁. 와, 어머! 아니, 어머, 쌀? 네. 아니, 근데 원래 쌀이 밖에 다 세워져 있었는데? 예. 이거는 무조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뚜껑에다 이름 써놓고 눕혀놓으면 꺼내쓰기가 좀 편해요. 너무 편해, 너무 편해요. 네. 근데 아까 정현 씨가 이렇게 계속 하셨어요. 이렇게. 이제 길을 아시는 거예요. 맞아. 쌀통이 쌀이고 밥솥이 있다. 아, 맞네. 동선의 최적화. 동선의 최적화. 동선의 최적화.
립스틱은 다 어디 갔어? 여기 있어, 여기 있어. 웬일이야. 어머나. 어머나. 야, 여기. 이거다. 이거였어. 이거다. 여기 열어보세요. 여기 중요해요. 뭐 있어?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여기 있네. 여기 다 있네. 뭐라. 이거 팩트 쿠션 이런 거 파우더. 네. 근데 이렇게 되니까 무슨 아, 샵 같다. 네. 그리고 내가 얼마큼 오, 있는지 재고 파악이 확 되잖아요. 와. 안 사셔도 되겠죠 한동안은. 한동안이 뭐예요? 평생 안 사. 대박입니다 진짜로. 네. 딱 들어온 순간 여기가 눈이 너무 환해져가지고 이렇게 오. 밝았나 했어요. 예. 저쪽 열어보실래요? 아~ 어머! 어머, 어머, 어머. 네. 그래서 웬일이야. 너무 좋다. 어머! 내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? 샘플이에요? 우리가 샘플들이 문제예요. 근데 다 곳곳에 흩어져 있거든요. 이렇게 모아드린 이유가 있습니다. 여행 갈 때? 아니요. 여행 갈 때 거는 하나씩만 남기세요. 이거를 꺼내놓고요. 이거부터 쓰시는 거예요. 이런 자잘한 샘플을 먼저 쓰는 게 네. 이 화장대를 깨끗하게 쓸 수 있는 팁이에요. 존경합니다. 아니요. 그래서 이걸 팁을 이걸 모아놓은 네. 거예요. 나 쟤 이렇게 호강해도 되나요? 나 너무 이것만으로 아이고 힐링이죠 힐링. 이것만으로 힐링이라뇨? 다 장장 열어봐요. 아니 잠깐만 잠깐 제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원래 어디 있었던 거죠? 이걸요. 문자 팁을 먼저 주시죠. 아니. 이 행거 쪽에 있었어, 눈 옆에. 눈 옆에 있단 거야. 또 심지어는. 이거... 방을 막 바꿔서가 아니라 여기서도 가구 재배치를 다시 해서 기가 막힌 문도 열리게 하고 저쪽 문도 열리게 하고 시원하죠? 그리고 여기는 또 한쪽에 장이 문도 없었어요. 문도 없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문이 나온 거예요. 문을 닫아서 정말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들었고 신박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. 네. 여기 저희가 네. 필름지,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는 시트지를 저희가 리폼했어요. 아, 이거 한 거구나. 어머, 네. 이거 원래 좋아요. 뭐였어요, 여기가? 그러면 여기가 알맞춤이 딱 되면 훨씬 더 환해요. 네. 환해 보이죠. 자, 우리 그냥 이렇게만 나갈 수 없죠. 옷장문 열어보세요. 열어주세요. 네. 신박한 정리입니다. 와, 대박. 겨울옷들. 품목별로 모아놓는 게 가장 중요해요, 정리. 여기 이불들 위에 니트 어머나 세상에 여기 위에 스웨터들도 꺼내기 안 늘어나게 네. 어깨 안 늘어나게 깔별로 이렇게 하니까 네. 센스 진짜 이런 낡은 수납장들이요 네. 생명을 얻은 거 이거 전 10년도 더 된 건데 제가 조립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오. 이렇게 정현 씨네 갖고 있던 네. 조각조각의 가구들을 이쪽에 하나의 네. 제대로 된 팬트리로 그래서 네, 업사이클링했어요. 네. 나 원래 이게 세트인 줄 알았어요. 네. I can tell you everything is so obvious that you'll be sad. I like things just the way they are so that no one is sad. Sometimes 안녕하세요. 개그우먼 김유려입니다. 배우 정성윤입니다.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. 형부가 육아, 살림, 청소 이런 걸 다 하세요.
남자로서의 그 한계? 정리를 해도 티도 안 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. 여자들은 일을 하고 와서도 쉬질 못할까? 들어와도 씻지도 못하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은 건 또 정리를 또 하거든요. 너무 몸적으로 힘들고 해서 그쪽에서 쭉 쉬고 앉아가지고 많이 울었어요. 그러니까 아, 이 언니가 진짜 힘들게 진짜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는 걸 보니까 신박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이제. 어머! 어! 왜 울어? 아니, 나도 울고 가잖아.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가족이 됐으면 우리 사랑 많이 하자.